오늘 얘기할 것은 레오파드 프린트예요. 어떤 스타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가장 당당하고 우아하고 세련되게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행복의 지름길. 바로 레오파드 프린트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저는 레오파드 패턴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레오파드 프린트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말하자면 아무래도 저희 엄마 이영림 씨 예전에 의상실을 했던 미련을 못 버려서 본인이 아직도 본인의 옷을 동대문시장이나 이대 앞이나 그런 데 가서 맞추세요. 어느 날 나가봤더니 아디다스 땡땡이 점퍼를 입고 호피 앞치마를 입고 스트라이프에 니삭스를 신고 저는 고갱의 그림이 그보단 더셀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여간 저희 엄마는 굉장한 스타일 아이콘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근데 저희 엄마가 레오파드 프린트를 정말 좋아하셔서 레오파드 패턴의 그런 옷들을 많이 입으셨고 처녀 때 사진을 봐도 레오파드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저도 레오파드를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레오파드를 처음 이렇게 했던 거는 20대였던 것 같아요. 윈이라는 디자인실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그게 그 남자가 누구지?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패션계를 너무 떠나서 미국판 보그에 있는 커다란 흑인 분이신데 스타일이 너무너무 좋고 패션 감각이 진짜 좋고 그래서 아나 윈투하고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분이 정말 긴 레오파드 코트를 입고 모자 썼는데 저는 왜 그렇게 그 모습이 좋았는지. 그런데 마침 윈에서 그런 롱 코트가 나왔어요. 가짜. 페이크 퍼죠. 그 코트를 사 입고 미국에 갔어요. 1995년도 뉴욕에 처음 갔어요. 제가 마치 무슨 영화 배우라도 된 것처럼 1995년도에 소호를 걸어갔어요. 모든 갱 같은 사람들은 다 와서 말을 걸었어요. 부터 시작해서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집에 빨리 들어왔어요. 이번에 현대백화점 톰그레이 하운드에서 레오파드 패턴의 면 코트가 굉장히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사실 레오파드 코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는 진짜 가죽으로 옷을 입는 게 유행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노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송치 염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정말 입어서도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소피아 로렌 진짜 레오파드 소재의 옷을 입기도 했죠. 그래서 레오파드 코트 하면 1960년대, 50년대 풍의 그런 코트들이 많아요. 좀 박시하고 혹은 칠부라던가 구부 소매. 레오파드 코트가 길어서는 맛이 안 나죠. 손목이 보여야 돼요. 손목이 보이거나 칠부까지 오는 것들. 레오파드는 강렬해요. 강한 성격의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또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패턴이기도 하죠. 그냥 섹시한 게 아니라 클래식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캐주얼한 것도 미니멀한 것도 레오파드 패턴이 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정리해줘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How to wear 레오파드. 첫 번째, 우아하고 클래식하게. 이거는 제가 아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태리 거였는데 이 안에 이렇게 추추가 있어가지고 입으면 뽕 블룩해서 굉장히 여성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까만색 가디건, 레오파드와 입기 가장 좋은 컬러는 블랙, 베이지, 아이보리. 이세 가지 컬러는 기본이에요. 뭐 브라운도 좋고 하지만 가장 세련되고 우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에 신발은 레페또라던가 로저 비비의 스타일 같은 단화라던가 발레리나 슈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위에 가디건도 걸쳐있는다거나 진주 목걸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우아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섹시하고 우아하게. 바로 돌체앤가바나입니다. 돌체앤가바나는 2020년까지도 수없이 많은 옛날 린다 에반젤리스타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레오파드 패턴을 만들었어요. 돌체앤가바나는 지금까지도 재킷 속에 레오파드 안감이에요. 이렇게 딱한 단을 접으면 레오파드의 안감이 이렇게 보여진답니다. 그래서 돌체앤가바나의 재킷을 입고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는 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이었었어요. 뭔가 굉장히 시크하면서도 멋있는. 그래서 저도 돌체앤가바나의 재킷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름다워서 샀고 제가 정말 이걸 입고 어딜 가야지 했지만 결국 못간 채로 나이가 들고 살이 쪄버렸어요. 제가 이 세트는 한번 입어봐야 되는데 살을 뺄수 있으려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돌첸가바나는 원피스, 가디건, 스카프 같은 것들을 하고 굉장히 우아하게, 그래서 소피아 로렌이라던가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던가 그런 사람들처럼 입어도 굉장히 멋있겠죠. 옛날 케이트 모스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케이트 모스 정말 좋아했는데요. 케이트 모스가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릿 패션이었었어요. 케이트 모스가 길에 지나다닐 때 파파라치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 레오파드 자켓, 레오파드 코트에다가 다 헤어진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낡은 레베토 신발 같은 것들을 신고 늘어진 티셔츠에 담배를 피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찍혔는데, 그런 모습처럼 레오파드 패턴은 데님하고 정말로 잘 어울리고 늘어진 셔츠가 됐건 티셔츠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레오파드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오파드 패턴을 입고 싶다 할 때, 내가 너무 과하지 않을까? No, no, no. 알렉사청처럼 약간 귀엽게 입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레오파드 가디건이라던가, 레오파드 니트라던가, 레오파드 셔츠 같은 거에 데님 바지를 입고, 만스 스니커즈라던가, 완전히 컨버스 스니커즈 같은 것들을 신어주면 정말 좋죠. 그리고 제날 리옹처럼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레오파드를 같이 매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세련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때 루이비통에서 모노그램에 레오파드를 같이 매치시킨 패턴들이 나와서 공전의 히트를 쳤었죠. 저도 그때 편승하여 좀 사긴 했는데, 저는 나중엔 과하다 싶어서, 저는 요 정도가 딱, 진짜 이거는 후뚜루마뚜루 너무너무 잘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루이비통 모노그램하고 레오파드가 그렇게 잘 어울려요. 그냥 모노그램 스피디 가방이라던가 그런 것들하고도 참잘 어울리기도 하죠. 혹은 트렌치코트라던가 검은색 자켓에 레오파드 모자를 쓴다거나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레오파드와 레오파드를 과감하게 섞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레오파드 위에 작은 레오파드를 입는다거나, 하얀 레오파드 패턴에 레오파드 스커트를 입는다거나, 핑크나 레드 레오파드에 레오파드 백을 맨다거나, 이런 식으로 레오파드를 칼라로 레이어링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과감하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정석으로 수학 공식처럼 말씀드려 볼게요. 화이트 곱하기 데님 곱하기 레오파드 패턴, 그리고 빨간 립스틱과 빨간 네일, 그런 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패션 아이콘이 될 수가 있어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드 스커트를 입을 때는 이렇게 철치스 같은 남성스러운 신발을 신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클래식한 부츠를 같이 연출하게 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스타일북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렸던 책인데, 여기에도 보면 크리스찬 루부탕의 레오파드 구두라던가 하이힐, 이런 거는 뭐 하얀 셔츠라든가 화이트 셔츠 같은 거에 카고 팬츠를 입고 레오파드 하이힐을 신어주면 캐리 브래드쇼 스타일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레오파드 가방 같은 것들을 같이 해주면 그냥 데님이라든가 캐주얼한 옷을 입을 때 화이트, 그리고 블랙 니트에 화이트 팬츠를 입고 스니커즈나 블랙 하이힐을 신고 레오파드 가방만 들어 이미 게임 끝. 레오파드는 그만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당신을 우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구스반 산트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구스반 산트 감독의 영화의 내용들도 좋아하지만 스타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레스트리스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미아 와시코프가 너무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쇼카트를 친 그녀가 호피 코트를 입고 빨강색 스카프를, 아마 포스터도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 할머니가 물려준 건가? 뭔가 그런 종류의 코트여서 굉장히 빈티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호피 코트를 입고 데님 팬츠를 입고 그렇게 다니는데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케이트 모스라던가 그런 사람들처럼 캐주얼하게 데님하고 입는 것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간만에 엘테레비가 추천하는 레오파드가 잘 어울리는 여성 베스트 5. 5위 엘리자베스 테일러예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한다면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세기를 어우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리차드 버튼이라는 남자하고 같이 데이트를 했었나? 로마에 갔었나? 했을 때 입었던 옷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레오파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있었고, 그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될 정도예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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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그레이스 존스를 얘기하고 싶어요. 1980년대에 주름을 잡았던 멋있는 흑인 여성이기는 해요. 그녀가 항상 노래를 부르거나 할 때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레오파드를 입었는데요. 진짜 멋있게 장갑, 애니멀 프린트로 해서 멋있게 입은 그런 여성이기도 하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위 제나 리옹이에요. 저는 제나 리옹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이 크루
그 CD였었는데 지금은 제이크루가 망했다고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나리옹은 패션계의 아이콘이기도 하는데요. 제나리옹은 굉장히 강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뿔테 안경에 캐주얼한데 우아하고 클래식한데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입는 그런 여자거든요. 그래서 약간 밀리터리 재킷에 화이트 데님 스커트를 입고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고 거기에 레오파드 클러치백을 든다던가 굉장히 레오파드와 스트라이프와 그런 캐주얼한 것들을 믹스하는데 거기에 항상 주얼리를 파인 주얼리가 아닌 액세서리 주얼리 같은 이런 것들을 데님이라던가 캐주얼하게 입을 때 포인트 하나 그러면서 뿔테 안경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녀의 그런 당당하면서도 자유분방하면서도 또 멋진 그런 모습이 좋지 않나 싶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위 제클린 오나시스 케네디 정말 세기의 아이콘이죠. 케네디 대통령하고 같이 있었던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레오파드 코트를 즐겨 입었는데요. 굉장히 클래식하고 단아하게 그리고 끝이 뾰족한 블랙 한 3cm 굽에 7부 장갑 같은 것들 끼고 정말 그녀가 입었던 스타일의 코트는 지금 데님 팬츠를 입어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키와 함께 같이 추천하고 싶은 여인이 바로 그녀의 여동생이죠. 리 레츠 윌이에요. 사실 저는 그두 자매 때문에 이 돌첸가바나를 구매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영원한 자매죠. 이두 자매는 제가 영원한 패션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망의 1위 케이트 모스. 지금은 한물간 모델이다 뭐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케이트 모스죠. 케이트 모스가 다 늘어진 티셔츠 같은 거에 캘빈 클라인 같은 거 찍을 때도 멋있었지만 정말 케이트 모스에서 핀터레스트 한번 찾아보세요. 쫙 해가지고 스트릿 패션 나오면 정말로 정말로 레오파드 코트라던가 레오파드 재킷을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녀는 티셔츠에 데님 그리고 레오파드 재킷이나 레오파드 코트 가디건을 즐겨 입으면서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아무 그렇지도 않은 그런 런던 빈티지 스타일을 입은 여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레오파드를 해봤어요. 레오파드는 우아해요.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하지만 당당하고 담백해요. 마치 야성의 엘자처럼 레오파드는 그런 영원한 패션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자신이 없나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고 싶은가요? 한번 입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레오파드를. 레오파드가 그런 점이 있어요. 소재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봉제가 조금 미흡해도 레오파드의 강렬함 때문에 많은 것을 커버해 줄수 있죠. 저는 명품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옷이라도 당당하게 멋있게 입으면 바로 그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레오파드는 정말로 멋지고 완벽한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변신시켜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